공지 사항 하나 알려드립니다. 8월 12일부터 8월 17일까지는 여름방학이에요. 그래, 그 주는 강의 안 합니다. 작년에도 8월 둘째 주에 여름방학을 했거든. 해년마다 합니다. 또 그때 8월 두 번째 주 화요일, 수요일 날 강의 안 하냐고 또 입장 하신 분들이 있는데. 자, 여름 우리 휴가 계획들 잡으시고 잘 다녀오세요. 자, 미리 공지를 띕니다. 차고 없으시라고. 방금 카톡으로 이사주가 올라왔는데, 자, 병자년 제4월 병신일 경진시에 태어난 29세 남자 사주예요. 자, 경신일주 4월에 진시에 태어났어. 금방 했죠? 경금에 대해서 봄에 태어난 경금, 여름에 태어난 경금을 금방 강의를 했는데 딱 사주가 올라왔네. 4월에 태어난 경진일주. 자, 누가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이 사주는 할 일이 뭘까? 개사로 일간대. 개사로 일간대. 대사를 읽었는데 예. 금금 너무 강한데 신자진 수국을 이루고 개수가 떠가지고. 신자진 수국을 계속 떠서 예. 생기가 있고 얼굴이 광택이 나고 윤기가 난다. 4월 병금. 금방 배운 대로 예. 사월의 경금 예쁘다. 금방 배웠대 뭐 생기가 이런 있고 대로 얼굴에 광택이 있고 윤기가 난다. 광택이 있고 생기가 돋고 금방 이렇게 써먹어야 돼 금방 배운 거 금방 배운 거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보자고 사월의 경금 금방 생기라서 금방 우리 선생님 설명을 잘 해줬어. 그리고 경금이 병화를 봤는데 이건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 논리적으로 본다면 어때? 경금이 병화를 보면 빛나는 바위. 빛나는 바위다 좋은데 병화가 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건 없다 그 말이에요. 근데 또 계수는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금이 계수를 보면 녹슨다. 녹슨다. 녹슨다고 벼기만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게으르다. 좀 자가당착, 좀 게으르다. 또 계수가 잔머리, 잔머리 좀쓸줄 안다. 임기응변에 강하다. 임기응변에 강하고 잔머리 쓰니까 잔머리 잘 굴리고 그래도 여름이잖아. 4월에 여름에 경금이 계수 구름에 대해서 표를 만들어내니까 좋은 일 하는 희생정신이 있다. 거야. 남 좋은 일 하지만은 나는 녹수로 가는 형상. 나는. 또 경금이 경금을 만나면 토끼와 토끼가 부딪혀 땡땡이라고 그랬죠? 어디 가나 시끄러워. 항상 경쟁력이 경쟁이 붙어 있고 시끄럽고 이런 모습이야. 그래서 4월에 경금을 열매로 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의문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신자진 수국이 돼서 그랬지. 수국이 안 됐을 땐 경신이 굉장히 속살기가 강하잖아요. 방금은 4월에 경금을 열매로 볼까? 좀 그렇잖아. 그래서 절대 병화가 필요하냐? 아니면 시의 정화가 좀 정화로 경금을 결연해서 괴수로 담근질하는데 괴수는 빗물이기 때문에, 탁수기 때문에 격이 한참 떨어진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이렇게 볼수 있는데. 그래서 4월에 경금은 내가 논리적으로는 열매로 보라지만은 주변 환경을 봐서 꼭 열매로 작용하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을 내가 아까 드렸죠? 이런 경우에도 그래. 근데 또, 신자진 수국을 짰어. 수국을 짜고 그 중에서 신자진 수국은 임수가 왕지인데, 계수를 만들었다고, 계수. 그럼 계수가, 신자진 수국의 계수가 세력이 굉장히 강하죠. 물론 경신 자체는 여름에 경신 절제
세지, 수작이. 사람은 만드던 거야. 사람은 만드던데, 거기서 신금이 수로 변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요, 신이란 글자 자체는 배우자 공도 되거든? 배우자가 수로 변해버린 경우가, 성질이 변경되면 이런 경우도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봐. 아직은 29이니까 문제니까. 결혼을 해도 좀 그런 성향이 있지 않을까.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성향. 자, 우리 선생님이 신자진 수국이 있어서 계속 괴사를 새로 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어. 근데 경신으로도 보라는 얘기, 경신. 경신으로도 보고, 궤도로도 보고, 궤도로도 보고. 자, 이때 되면은, 그러면은, 신유술이 되면은, 지금 29세니까 병신대운인데, 병신대운에도 가을이 왔는데, 경금의 계절이거든? 그때도 궤도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경금 자체로 봐야 되냐, 이런 것은 좀 애매하죠? 신자진 수국만 아니, 자수만 없다 하더라도, 이거는 경신으로 봐야 맞는데, 신자진 수국에 계수가 떠니까 이게 참 애매한 게야,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상담이기 때문에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만일에 계수 같으면은, 계수로 본다면 어때요? 연마성이 강하다. 경금으로 보더라도, 4월에 경금 인물이 괜찮고 똑똑한데, 계수로 보더라도 계속 병화에 계속 해 뜨고 나서 병화 뜨고 나서 무지개 쓰는 형상에서 괜찮단 말이야, 여러 가지로. 그럼 병화로 보면은 활동 무대가 병자야. 물론 경금 입장에서 봐도 병자는 관이기 때문에 직장인데 병화가 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큰 조직에 들어가기 힘든 거야. 어찌됐든 큰 조직에 들어가기 힘들고. 자, 또, 신금으로 아니, 자, 계수로 봤을 때 관성이 있어요, 없어요? 관성이 없죠? 관성이, 물론 진토 있지만은, 지지의 진토는 수로 흘러갔기 때문에, 그러면은, 직장 변동수가 많아요, 인사. 직장 변동수가 많아. 관성이 무관성이잖아요. 관살 혼잡도 직장 변동수가 많은데, 무관성도 직장 변동수가 많고, 관성이 없기 때문에 간섭받기도 굉장히 싫어하고, 직장 변동도 많고, 계수로 봤을 때. 그러면 계수로 보면 어때요? 금생수를 봤잖아요. 뭐, 금생수 받아서 수정목으로 흘러야 되는데, 목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식상이 없다, 식상. 식상이 없으면서 쟤는 또 4월에 병화등이 망하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돈 욕심은 좀 강해요. 식상이 없으면 쟤를 취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근데 4월에 병화가 떴어도 상대적으로 수가 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그 병화가 계수를 보면 흑운 차이에서 빛을 잃어버렸는데 이런 경우에도 재성이 강해서 돈 욕심 많다. 이런 것에 대해서 또 고민해 볼 필요는, 이런 경우는 그렇게 돈 욕심 강하다고 보면 안 돼. 흑운 차시에 또 병화가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는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럴 때는 식상 없이 죄를 치운다고 해서 돈 욕심이 강하다. 그건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아. 좀 거리가 있는 그러면은 일단 계수로 보아도 경금 신이 강해지기 때문에 금생수 받아서 수생목을 해야 되니까 집에서 놀 수는 없는 사주인데 놀 수는 없는 수생목 해야 되잖아요. 좀. 하여튼 신유술 해자축은 당연히 계수가 강해진 거 그렇다 치고 경신 신유술도 금이 강해지지만은 금이 강해 금생수를 해주기 때문에 계수도 일간도 강해지거든. 그래서 자체로 봐서는 항상 수정목 해야 되니까, 집에 역마성이 굉장히 강하고, 집에 붙어 있을 수가 없고, 항상 활동성의 직업을 가져야 하고, 남한테 베풀기도 잘 해야 되고, 이런 문제인데,
이 월지가 사한테 사신함으로 묶여버렸죠. 그래서 이건 또 변함없이 답답한 거야. 이 병신 대운, 천지 대운 자체는 굉장히 답답해. 어째 흘러가다. 월지 격을 묶어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하고, 내가 일을 하든 안 하든 환경 자체는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묶여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정요대운에도 경금한테는 사유금으로 가고, 또 스트레스는 많이 받겠지. 그리고 경금의 양인이면서 금이 강해지니까 상대적으로 괴수도 강해지면 수성무기가 되고, 술토는 뭐큰 의미 없고, 해수라도 있으면 술토를 해수 막는 사주도 있고, 그 다음에 기해금자도 수대운 타니까 일단 괴수 강해지니까 항상 활동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데, 운시도 갑이니까 장남 아니면 장남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신자진에 오는 뭐예요? 수비진 신살? 제살. 제살이죠? 제살은 큰 의미가 없고. 근데 여기에 또 운, 자오충을 했죠? 자오충으로 뭐, 복무궁에 문제가 있는데, 요즘 보면은 되게 한쪽이 먼저 간 경우가 많더라고. 그러면은 이혼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이혼을 안 해도 도시에 살고 시골 살고 떨어져 살아도 볼날이 별로 없다든지 이런 현상이 많이 나오더라고. 자, 일단 이 사주 올려준 선생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들리십니까? 예, 잘 들려요. 아, 네. 선생님께서 그 하신 말씀 거의 다 맞고, 여기서 이제 선생님께서 가장 조금 중점적으로 다루셨던 게 신자진 수국에 계수가 왔는데, 이제 일간 대행으로 되지 않냐, 이건데, 이 사람의 삶을 제가 많이 들어보고 대화를 했을 때는, 체가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병자의 편관이 일단 작은 회사 조직에 들어갔고, 그리고 상관, 계수로 병화를 가렸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쿠데타를 같은 걸좀 일으켜서, 뭔가 조금 나쁘게 이제 회사를 그만두게 된그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체가 바뀐, 근데 그때도 이제 병신 대운이었긴 했는데, 네, 아무튼,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은 이제 여름에 이제 비를 내려주니까 사람은 좀 착한데 좀 자기 자신을 좀 그렇게 좀 갉아먹는 그런 말을 할 때도 있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력이 안 좋아서 병화 흑운 차일 돼서 뭐 눈수술 한번 했었고, 그리고 진토가 있어서 식탐이 굉장히 많고, 네. 네, 말씀하세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은 항상 이제 경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 이제 경진이 있으니까 이 진에서 계수가 나왔기 때문에 항상 이인자더라고요. 내가 항상 뭔가 잘하지 않고 먼저 잘하는 사람이 항상 있고 친구를 곁에 둬도 항상 나보다 잘 나고 뭔가 이런 흐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괴수가 진 중에도 나왔지만은, 여기 자주에서도 나갔잖아요. 내 직장 속에서도 괴수가 나왔잖아요. 직장에 가서 내가 녹슬고 있는 거야. 직장에 가서 내가 녹슬고 있고. 그러니까 여름비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사람은 착한 거예요. 사람은 착한데, 금생수 하면 병화를 오히려 더 흑운차를 시켜버리잖아.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직장을 차고 있어, 이거. 내가 직장을 가려버리고, 또 괴수병화, 항상 시력 안 좋고. 그러니까, 아까 신자진 수국에 괴수군 떠도 경신 자체가 워낙 속살기가 강하고 세기 때문에 경신을 보는 것이 맞긴 맞네. 신자진 수국이라 해도. 그래서 이런 건좀 애매하니까 좀 물어볼 필요가 있다. 어떤 분들은 신자진 수국이라 해도 신이 변해서 수로 갔다, 그러고 인정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 원래 오행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 여기는. 그래서 삼합 자체를 인정 안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 이렇게 공부할 때 만난 선생님들 보면은,
나는 삼합을 인정하지 않는다. 오행 자체는 절대 변질이 안 된다고 하신 분들도 있어. 근데 일단은 다 신자지 삼합을 보지. 오행이 변질로 보지. 근데 그러면서도 기본 속성인 신금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지. 정설이야. 자, 그래서 금생수. 뇌가 하는 말과 행동의 변화를 허군차일 지키기 때문에 직장을 밀어내고 있다고 하거든. 또 금수 상관은 어쩐다고. 이 만일에 계수가 일제 경자였으면 경자였으면 내가 계수를 내놨더라면 굉장히 하극상 기질이 강한 거예요. 상관이면서 생지에서 이제 왕지에서 왕지 토하에서 계수를 내놓으면 굉장히 하극상이 세거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승진이 안 되니까 별정적인 해라 했는데 이것은 왕지에서 내놓은 것이 아니라 직장인 경자에서 나왔고 경진 또 다른 경쟁자 그러니까 계수를 내놨는데 직장에서 나왔으면 이 진중에서 이 경은 경쟁자고 동료도 된이 세국에서 나왔다. 이게 내가 금생수에서 병화를 끄는 것은 직장 때문에도 하지만 누구 동료가 네가 한번 나가서 앞세운 거야, 이거는. 뒤에서 누가 부추긴 거야. 또 다른 동료가 너를 부추겨갖고 네가 앞장서 이런 형상도 되는 거야. 그런 것은 아닐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네. 아, 네, 죄송합니다. 아, 그리고, 그, 인물도 좋고, 사가 있어서 몸속 피부도 깨끗합니다. 남잔데도, 사화 때문에, 네네. 네, 인물도 사화에서 인물, 잘생겼고, 반듯하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맞아. 사월의 경금. 얼굴에 광택이 나고, 인물 좋고, 생기 있고, 사화 있어서 피부 깨끗하고. 근데 진중에서 계속 나왔으니까, 누가 동료들을 밀어낸 거야. 네 앞장서, 밑에 뭐. 금생도 금생 떼었고 직장을 가리고 직장을 치고 갔잖아. 그럼 어떻게 되나? 자, 지금 아까 뭐 한다고 했어요? 직장 그만두고. 네, 직장 그만두고, 이제 계속 직장 한 군데 더 다녔다가, 이제 이 사람이 연애를 하면서, 이제 뭔가 삶의 허망함을 많이 느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스님이 됐습니다. 2023년에 이제 스님이 돼서 지금 출가해서 지금 스님 생활하고 있어요. 아, 스님이 됐다고? 네네. 연애 실패하고 나서? 연애 실패했다기보다는 이제 뭔가 많은 얘기를 들었지만 이제 거기에서 느껴지는 허망함들이 좀 많았다고 연애를 하면서 네, 뭐 사람마다 이제 다른 거니까 뭐, 네, 그런 경험 때문에 이제 한 어떤 명상 모임에 가게 됐고 이제 그 명상 모임에서 이제 그 스님이 계셨고 거기서 출가를 하게 된 거죠. 원래는 이 사람 출가보다는 도 쪽으로 가는 게더 맞기도 한데, 도 길로. 왜냐면, 계수, 자수가 도 글자거든? 도의 자중에서 계수가 나갔잖아. 내 띠에서, 또이 동료가 밀어내서 계수가 나갔지만은, 이 자수란 글자가 도 닦는 사주거든, 봐. 근데 이제, 이 사주를 봐서, 어디 봐서 스님 사주는 좀 그렇잖아. 에? 근데 재성이 없죠? 재성이 없으면 스님 사주도 돼. 내 사주에 여자가 돈이 없어야 스님은 돼. 내 사주에 돈과 여자가 있으면 스님 맞겠어? 스님은 돈과 여자를 밝히지 않아야 되는데. 그래서 스님들이 재성이 있다면 그건 주지 스님이라 하겠다. 아니면 종무를 본다든지. 돈을 다뤄야 되니까. 근데 진짜 돛 닦는 스님들은 재성이 없는 거예요. 이 사주, 그런 면에서는 스님도 되는데, 어떤 면에서 돛 닦는 사주도 보여. 아니, 호텔을 들어가지 않을까요? 지인들이 이런 걸 보내서. 그럴 수도 있지. 삼합이 있어서 사람은 순하고 그릇이 커서 스님이 된거 아닌가요? 삼합이 있으면 사람은 순하다. 사람은 순하죠?
네, 굉장히 착하고 순한데, 이제 병신이다 보니까 이게 뭔가 대답은 그렇게 하면서도 뭔가 좀 딱딱하고 좀 차가운 느낌은 살짝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개수가 사신 추출도 되거든? 경금이 자수를 보면 사지죠? 사지잖아. 이 속에 임계수가 있는데, 개수가 나갔잖아. 이게 이제 사신 추출이다, 이게. 이게 내가 말과 하는 행동은 결국은 내가 죽는 말인 거야. 내가. 그것이 내 죽음의 신에서 추출했기 때문에. 또 병자는 이제 직장도 되잖아. 직장에서 자수가 나갔어. 야, 계수가. 그래서 항상 직장상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계수가 나가. 항상 약간의 하극상을 일으켜야 돼. 받아야 돼. 병화를 쳐야 돼. 하극상이. 근데 아까도 설명했듯이 경진에서 진중에도 나갔을 때또 다른 동료가 또 밀어내기도 하고 앞장서. 계속 사주를 시킨 거야. 네 앞장서 이런 식으로. 근데 결국은 그게 사신 발동이니까 결국 내가 죽는 행동을 하는. 도 닦는 것도 괜찮은 스님도 괜찮은? 꼭 화토종탁이 스님이라고는 화토종탁이 아닌 스님들도 많아. 많은 외부문. 스님 된 지는 몇년 됐을까? 아직 1년도 안 됐습니다. 아, 금년에 들어간 거예요? 아니, 23년 겨울쯤에 거의 끝자락에 12월 정도에 들어왔다가, 계속 네. 발전 된다는 거야. 요따구로 갔어. 선생님, 네. 금수쌍청도 스님이 많아요. 선비정신이니까. 금수상청도 선비정신. 맑은 물에 고기 안 사니까. 도 닦는 사주. 또 돼지. 그것도. 도 닦는 사주야. 따지고 보면. 금수상청도 도 닦는 사주거든. 그러니까 스님들도 어떤 무연의전을 도 닦기. 아, 그리고, 아까 선생님께서 활동성이 굉장히 강하다고 하셨는데, 정말 활동성이 강하고, 말도 되게 유연하게 잘하고, 임기응변에도 능한 것 같습니다. 상관없으니까. 경금은 계수지만 임기응변은 강한 거예요. 여름에 비를 만들어내잖아. 내 몸이 망가지더라도 비를 만들어내기 좋은 일을 많이 해. 사람 착하고, 순하고. 여기에 질문, 선생님, 그러니까 참 아까요. 좌우충 때문에 부모공의 문제는 없었을까요? 네, 부모님 얘기는 아직 조금밖에 못 들었는데, 그래도 그냥 이혼은 안 하셨고, 두분다잘 지내고 계시고, 그리고 누나 한명 있고, 이렇게입니다. 원국의 부모는 이혼수는 없어. 왜냐면은, 좌중에서 괴수는 사중 병화를 내놨잖아. 서로가 서로 근을 줬기 때문에 이혼수는, 여기서 좌우충이 있어서, 이제. 좌우충이 있어서 한번 확인해 본 건데, 이렇게 되면 한쪽이 먼저 갈 수도 있어. 식탁에 기회는 영화가 좀 떠오르는 데가 매출은 뭐 그런 이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귀에 대우는 병화 귀를 설계하고 해자가 강해지면 병화가 힘을 잃어버리고 사회 충돌 병화 근 깨져버리고 그런 확률도 있지. 귀에 대운이 오면은 병자가 좀 위험하기도 하지. 병자가 영천 육친으로 누굴까? 근데 사중에 무토가 있으니까 계사를 엄마로 보고 병자로 아버지로 봐야 됐는데 원국의 재성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면 월간 아버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토가 와서 무하게 합을 하게 되면 아버지 건강에 이상이 오는 거예요.
혹시 무술련 지나갔지만은 2018년 무술련의 아버지한테 건강에 이상이 있었을까?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물어봐서. 네. 왜냐하면 무옥에 합해다가 사술 기문이 걸려버렸기 때문에 아버지 건강에 문제가 올 수도 있어. 항상 재성이 없을 때는 올가는 아버지로 보는데 올가는 합하는 운의 아버지한테 유고가 생겨. 근데 그때는 무술련의 사술 기문이니까 귀신에 홀린 듯이 한번 아플 수도 있다가 말이야. 크게 아플 수가 있어, 건강에. 자, 여기에 또 질문이 있을까요? 네, 저 질문 있는데, 그 원국에 사신합이 있을 때, 신대운이 있으면, 물론 월지가 합돼서 묶이는 걸로 들었지만, 월시 그 일간, 원국은 사신합으로 보지 말라니까. 항상 구분해서 보라고 했죠. 이 사사암합으로 가고 신진으로 가는데 전체적으로 삼합은 되는 거예요. 삼합은 떨어질 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기 사신합은 아니에요, 이거는. 사신합이 되려면 어떻게 될 때? 좌우 가서 좌우충을 다 죽여서 좌축하고 될 때, 그때 사가 신으로 가서 합으로는 거예요. 영국에는 좌사암합을 하고 있고, 신진가합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신자진 수국도 짜고 있으면서 삼합을 하는 거예요. 항상 연월과 일시를 대비해서 쪼개서 보라. 쪼개서. 이제 신이 왔을 때 사신합이 되는 거예요. 신이 왔을 때. 특히 대운에서 월지를 합할 때가 답답하다니까. 그러니까 병신 대운에 들어와서는 좀 답답하게 살았지. 직장이든 어디든 간에 좀 답답했어. 그러니까 이제 어찌됐든 사표 쓰고 부길로 스님의 길로 들어섰잖아. 선생님, 예. 금수쌍청 스님 사주 그냥 네 개만 한번 불러보면 안 돼요? 비교해 보게요. 한번 불러보세요, 그럼. 경자, 경자? 경자, 경 아니고요, 경이요, 경. 내가 경인양자 아니냐고. 아, 잘못 들었어요, 선생님. 경자, 경진, 경. 경진. 아니, 경하고 병하고는 꼭 나는 헷갈린다니까. 저도 헷갈려요. 경진. 임신, 무신. 고등학교 때 머리 깎았어요. 스님이에요.